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또 어떤 부당해고 사건, 필라테스 트레이너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백그라운드 설명을 한번 해주시오. 어떤 사건인지.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 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도와주기로 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피트니스 체육관에서 일했던 필라테스 강사인데 1년 반 정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이번엔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월 한 300만 원 받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약 한 450만 정도 되는 퇴직금인데 퇴직하고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도 주지는 않다 이렇게 문의를 왔습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어떻게 퇴직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거기 체육관 사장님이 6월 말까지만 근무해라 해서 자기는 본의 아니게 퇴직하게 됐다. 그러면 사직서를 썼냐 물어보니까 사직서 쓰지 않았다. 회사한테 해고 통지를 받았냐 그것도 없었다.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당연히 다른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부당한 해고다. 부당한 해고일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필요하면 금전 보상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게 되면은 복직도 하면서 복지에 가려면서 어떤 금전 보상 청구를 하고 또 해고 예고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필라테스 트레이너가 지금 이러한 사직서도 안 내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직은 자기가 역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돼 있는 건데 우리 황 농사님께서 자문을 해주신 케이스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보통 일반적인 해고 사건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통보해야 된다. 이러한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는 해고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내에서 보면은 회사가 정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트니스의 필라테스 강사도 이렇게 회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 근로자가 몇 명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4명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부당한 해고를 구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항상 5인 이상이어야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인데 바로 해고에 관련된 규정도 바로 5인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근로자가 저한테 설명해 주기를 같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출퇴근하고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는 4명이었는데 근데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한 5명 정도 추가 정도로 일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파트타임 이 근로자들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였는지 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트레이너가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숫자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5대5로 나눠 가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프리랜서가 될 수가 있고 이 시간급으로 이제 일하고 시간급으로 파직하는 그런 경우는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일을 한 대가로 가져가는 거고 트레이너 EP가 나눠 가졌다는 것은 어떤 공동 사업의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트니스 클럽에 이렇게 트레이너로 일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급여에서 기본급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가르친
그 교 이제 어떤 고객의 어떤 그 숫자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뭐 30불 가진다든지 이렇게 무조건 기본 보유 없이 나눠 가졌다든지 보통 이런 거 같은 게 나눠 가졌다고 하면은 보통 근로자가 아닌 어떤 사업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급이 있고 그 해당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센티브 받는 식으로 했으면 보통 근로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파트너십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 이 경우에는 이 근로자는 기본급 100만 원에 그 일정한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적으로 1년 반 동안 그렇게 근무했기 때문에 또 근로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근로자라고 하면은 근로자한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 그리고 퇴직금 권리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그 피트니스 클럽의 주인이 따로 있고 기본급에다 이제 이렇게 인센티브로 받는 다섯 명의 사업장이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로자는 네 명밖에 안 되는데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타이머도 프리랜서로 일했는지 아니면 근로자로 일했는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근로자라고 되면은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후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그 자문을 해주신 거에 따라서 향후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게 되나요? 우선은 이 그 근로자가 그 만약에 그 저기 파트타이머가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나오면 당연히 그 부당해고 후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최소한 여섯 명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 근로 조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확인하고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근로자가 다섯 명이고 이런 이 근로자 설명한 것 같이 그 해고 통지를 못 받았고 또 사직서를 제출을 안 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 불문하고 부당한 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사건이면서도 좀 어려운 사건이라는 게 5인 이상 사업장인가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 트레이너 피트니스 클럽의 트레이너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판단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그 절차가 끝나면은 이제 어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고의 정당성이라는 건 그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어떤 징계 양정의 정당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선 그런 사유나 또 양정 이걸 따지기 전에 그 서면 통보를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당 해고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